40이 넘어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부모 노릇도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든 것 같고 자식 노릇도 생각하면 깝깝하고 답답하고 SNS에서의 뭐 표현들인데 뭐 둘 다 힘들다 부모가 힘들다 뭐 하는데 어떤 분들이 부모 노릇은 포괄적으로 양육 자식은 효도가 각자의 노릇인데 부모의 노릇은 자식일 때부터 배우고 듣고 하는데 자식 노릇은 부모가 될 즈음 알게 되니 자식 노릇이 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다. 아니 그 얘기는 자식의 노릇은 효도인데 부모가 돼봐야 그걸 깨닫는다는 얘기야. 그래서 힘들다는 그쵸. 얘기잖아. 그리고 둘 다 무겁고 힘들어요. 결혼한 사람들은 특히 양쪽에 자식 노릇을 해야 하니 더 어렵고요. 며느리 이게 또 있죠. 며느리 입장에서 쪽 자식 노릇. 그리고 어떤 쪽 말 안 듣는 쪽이 더 힘듭니다. 이것도 묘한 건데 부모님한테 종합검진하라고 그렇게도 안 하시는 알면 병든다고 왜? 그런 마음은 또 느껴지잖아요. 또 응? 뭘 드려도 못 쓰고 이런 것 응? 이런 것들 마음이 느껴지니까. 부모 노릇이 힘들다가 굉장히 압도적일 것 같았었는데 아닌가 봐요. 의외로 자식 노릇도 힘들다도 있네요. 그러니까 자식 노릇이 힘들다는 얘기도 이제 계속 들어보니까 또 이유들이 있어요. 그 자식 노릇 하시다가 정말 이거 힘들었다. 저는 사실 조금 특이한 케이스일 텐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극성스러운 분도 아니고 그냥 나름 현명하시고 이성적인 분이시라서 제가 어머니 닮았거든요.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지방에 계셨었는데 오시면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. 지금 너희 집 가고 있다. 그래서 몇 시쯤 도착할 것 같다. 그날은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내가 어머니 아들이지만 내 나이가 30대 중반이다. 내가 만약에 오늘 뭐 이성과 있었건 내가 개인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랑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 집에 이런 식으로 오는 건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어머니한테 오실 거면 미리 언제 와도 되는지 물어보고 오셨으면 좋겠다. 아들 집에? 그리고 키 회수.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이성적인 어머니가 알았다 하고 가셔가지고 6개월 동안 연락을 안 하셨더라고.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 게장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담궈 왔어. 우리 어머니는 집게발을 안 가져와요. 집게발은 아버지 드시라고 주고 내 아들이 뚜껑을 좋아하니까 그 뚜껑이랑 엄지발을 이렇게 가져와요. 우리 보령이가 이 맛을 드렸네. 뚜껑 맛을. 그리고 보령이가 뚜껑을 계속 먹는 거야.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거기서 말을 해버린 거야. 이거 네 애비 줄 건데 왜 이렇게 네가 다 먹냐고 하는 거야. 보령이가 안 먹어! 그러고 방으로 들어갔어. 근데 나는 또 엄마 왜 그랬어. 나는 얘가 이 뚜껑을 맛있게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야. 저는 딱 한 번 자식 노릇 이거 쉽지 않구나 느낀 게 딱 한 번 있었어요. 제 인생에서 딱 한 번. 부모님이 싸울 때. 야.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. 야 이거 완전 공감이다. 나 그리 오빠 나. 정말 아무리 화목한 가정들 가끔씩 싸우잖아요. 근데 와 어릴 때는 이 마루를 못 지나가서 마루에서 싸우시면 그래서 막 화장실을 못 간 적도 있어요.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무기가 뭐였냐면 엄마한테 엄마 나를 봐서 좀 참아주세요. 이게 이제 좀 먹혔어요. 어릴 때. 근데 이제 머리가 크니까 내가 네 그 얘기 듣고 지금까지 참았는데 앞으로도 또 참으란 얘기야! 뭐 이래가지고 그런 마음대로 하세요.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샵에서 오빠를 만나서 이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. 이렇게 다투거나 이럴 때 오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샵에서 오빠한테 어드바이스를 구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현재 나름의 결론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라. 해드려라. 이게 맞다. 이게 다, 이게 제 나름의 결론은 공감인데 이거 얘기 나오면 우리 아버지 난리 날 거야. 두 분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머니가 더 열정적으로 다니시는 분이었어. 지금 이제 다 다니죠. 얼마 전이야 이것도 몇 대죠. 우리 어머니는 용돈을 그러니까 아버지 본인을 위해서 야쿠르트 하나도 안 사 먹는 분, 요구르트 하나도 안 사 드시는 분인데 엄마가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23명인가를 키우는 분이 있어서 한 달에 얼마씩 보낸 거예요. 근데 아버지가 그걸 늦게 알고 근데 우리 아버지도 물론 배풀고 사는 분이지만 상의 없이 이걸 보낸 거에 대해서 대단히 화가 난 거야. 근데 엄마가 이거는 내가 용돈 아이들한테 받은 것 중에서 나눠서 쓰는 거다. 왜 이러냐. 근데
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또 아버지 얘기가 맞아요. 지금 이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 노후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꾸 의지하는 게 안 좋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다툼이 됐어. 야, 부모님이 싸우니까 형님 편을 못 들겠는 거야. 이 자식 노릇 어떻게 될지가 답이 안 나온다. 본인은 그래 어떻게 하고 있어? 어우, 나 아직 답을 못 답이 없지. 그러니까 그거를 참 신경 쓰지 말자. 엄마하고 아빠의 문제니까 두 분이 시끌벅적 하시다가 두 분이 해결은 어떻게든 나요. 나는데 조금씩 그 고음일 때 들리는 그게 아우 진짜 적잖은 스트레스긴 해요.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. 네. 어머니 병간호하시는 그것 때문에 따로 독립을 안 하시는 거예요? 아, 저는 지금까지 독립을 해본 적도 없고 엄마가 또 아프시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경우? 근데 우리가 자식 노릇 중에 어느 정도 혼기가 되면 네. 또 이렇게 결혼을 해주는 것이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노릇이 아 이제 그거는 그 뭐 부르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사실은. 아니 그건 저는 그분들의 가치관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. 본인이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, 그런 아니 이거 뭔지 알지? 예,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어른들 뭐.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. 맨날 손잡고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 어떠시겠니? 빨리 가야지 어쩌고 하시는데 저도 있어요. 아, 저는 그거는 그분의 가치관이에요. 제가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사실은 철저히 제 문제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여쭤본 이유가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적정 나이가 되면은 독립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재진이 얘기는 그 결혼의 유무를 떠나서 네, 그럼요. 독립할 때 독립을 하는 것이 그게 자식 노릇 중에 하나다. 네. 그런 얘기를. 근데 저는 거군. 중간에 언니들도 이제 시집을 가고 남동생도 결혼을 하고 그 나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날 사실은 제가 촬영이 있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. 근데 바로 전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촬영이 그 다음 날로 미뤄졌는데 그래서 오전 시간에 이제 일어나서 뭘 하는데 갑자기 빡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뭐가 이렇게 쓰러진 줄 알고 딸이 막 바스락바스락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엄마는 그 딸을 뭘 좀 헤매길라고 이제 일어나다가 뒤로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. 근력이 이제 떨어지시니까 그래서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독립을 해서 이렇게 좀 자주 찾아보고 뭐 얘기도 좀 들어주고 이러면 나도 좀 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도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응급 상황이 빨리빨리 대처가 되고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이게 처리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와, 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? 그걸 갖다 이제 아빠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독립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식 노릇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또 병간호한다라는 거. 나는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둘 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